님의 두 곡을 준비하셨고요. 자, 나오시죠. 나오셔서 연습을 어떻게 하셨는지. 예. 또 끝팀인데 걱정 쓰십시오. 근데 뽑기를 잘하신 건가요? 잘못하신 건가요? 나쁘죠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. 저희 반짝이는 육상미화를 봐주십시오. 육상미화는 모두 60명이 이번에 완전히 마술에 걸렸답니다. 마술에 걸려서 합창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합창제에 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이 경연팀으로서는 최고참입니다. 지금도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데 저희가 노래 끝난 후에 얼마나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주실지 지금부터 가슴이 설렙니다. 저희는 이 합창을 준비하면서 이화인의 긍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감격스럽게 느끼면서 정말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습니다. 그 여름 동안 무덥고 지루한 장마, 신종플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합창을 기다리면서 서대문역으로 아니면 이 시청 앞에서 덕수궁길 정동거리를 거쳐서 이화 정문에 들어서서 그 우람한 이화 100주년 기념관에 또 감격하고 심슨호를 지나서 언덕을 오르면서 우리가 늘상 보던 사철 장미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 그거죠? 우리 넝쿨 터널이 있었죠? 그게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그래도 초복장에 서니까 어느덧 거기 석상 몇 개 서 있는 줄 아세요? 석등! 석등이 다섯 개나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. 아직 눈여겨보시지 못한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그 웅장함에 저희가 정말 그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옛 추억을 곳곳에 있는 우리 옛 추억을 생각하고 연습이 끝나고도 집에 갈 줄을 몰랐습니다. 이렇게 오기만 해도 좋은 이 화를 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오지 않고 못 오고 살았는가. 앞으로는 여기 자주 우리 모교를 자주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. 저희는 제1회 동문합창대회 그랑프리 대상팀입니다. 이번에도 저희 자랑스러운 친구 성신여대 교수인 신영자 지휘자님을 모시고 또 연세대 명예교수이자 예술원 회원인 피아니스트 이경숙 씨의 반주로 멋있는 나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동안 여러 곡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시간상 세 곡만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사랑합니다.
예, 드디어 할머니 사랑의 여가 나왔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열린 팀의 노래를 다 들었습니다. 이제 심서연 선생님께서 심사를 해주실 텐데요. 심사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스크랜턴 선거 100주기